여러분, 저 지금 창원시 진해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예전부터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진짜 드디어 가게 됐어요. 날씨가 너무 꿀꿀이었네. 아, 지금이면 나가린데. 위에 자리 한 개 있고. 여기 매표소인데 왜 닫혀 있을까? 여기 지금 배가 이렇게 타는 곳이 있는데 저기로 가방을 메고 가야 되는 건가?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어디 가는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 오늘 섬으로 가거든요. 섬으로 가는데 이제 소쿠리 섬이라는 곳을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그러고 이제 갈 예정인데 여기가 맞나? 여기서 타는 거 맞나요, 혹시? 소쿠리섬 갈 건데요. 아, 여기서 타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름하고 다 써야 됩니다. 아, 이름하고 써야 돼요? 여긴 진짜 배 시간이 엄청 많아요. 요거 이제 검정 색깔이 이제 가는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내일 올 때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타자마자 바로 출발해요. 드디어 가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바로 소쿠리섬 도착이거든요. 우카타카 사이에 도착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나홀로 섬을 간다. 여기가 소쿠리섬이에요? 어. 그 다음이에요? 아, 그 다음이래요. 아, 또 잘못 내릴 뻔했어.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그 소쿠리 섬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대충 검색을 해봤을 때 예전 블로그, 1년 전 블로그에서 알박기 텐트가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여기 있는 게 다 알박기 텐트인가 봐요. 여기 창원에서도 정말 싫었나봐요. 이렇게 팜플렛이 여러 군데 지금 붙어 있거든요? 되게 막 동심이 가득하고 막 노루가 가득한 그런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쪽에도 알박기 텐트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저쪽 반대편에도 진짜 많은데 이쪽에도 엄청 많네요. 그리고 까마귀도 엄청 많고 모르겠어. 오늘 날씨가 비올 것 같이 흐려서 그런가? 되게 으스스한데? 사슴똥이, 노루똥이 똥이 엄청 많은데? 여기 다 군데군데 똥이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아, 여기 똥이 많아서 자리를 옮겨야겠어요. 아, 여기다 해야겠다. 오늘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좀 돌이 좀 있어가지고
똥 잔디밭보다는 돌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피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텐트는 이거 빅 아그네스 저의 솔트크릭 차 백패킹 텐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메쉬여가지고 혹시나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오늘 날씨 여기 햇빛이 다행히 오늘 좀 흐려서 망정이지 그늘 한 점 없는 곳이었어가지고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으면 너무 더웠을 것 같아요. 아, 낮에는 진짜 아직도 더워. 폴떼는 이거 미니멀웍스 엄청 경량인 제품인데 이걸로 오랜만에 이거 어닝 세워가지고 그래도 약간 미세한 자외선 차단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밝은 텐트 보니까 좋구만. 저는 이 텐트가 좋은 게 색이 너무 밝아가지고 좋아요. 와, 원래 고구마 텐트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왔으면 진짜 안에서 쪄 죽을 뻔했네. 요거 테이블인데 바닥에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스박스 올리는데 쓰려고요. 오늘 오랜만에 베른 테이블 가지고 왔어요. 정리구! 어우, 더워. 일단 여기 주변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뭐가 있는지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설이 있는데 왔거든요? 소쿠리섬 그래도 좋은 게 화장실도 있고 손 닦는 데도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화장실 온 김에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어요. 화장실 나름 깨끗하고 괜찮은데? 엄청 깨끗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되게 더럽지도 않아서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도 잘 나온다. 여기에 매점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매점인 것 같은데 닫혀 있어요. 다행이다. 여기 매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사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평일에도 매점이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을 안 갖고 와야지 했는데 그래도 매점에 물이 비쌀까 봐 가지고 왔는데 안 갖고 왔으면 물도 아무것도 못 먹을 뻔했네. 매점도 안 열어서 원래 여기 매점에 약간 먹을 거 뭐 회 같은 것도 판다 그래가지고 그걸 점심에 먹을 생각이었는데 매점이 안 열려 있어서 먹을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요거를 하나 마셔야겠어요. 저 호로요이 요 제품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맥주 같은 건데 포도 그림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요거를 한 잔 마시면서 아, 딱 시원하구만. 아, 아주 상큼하냐. 아주 좋습니다. 오, 점점 비가 많이 온다. 닫아야겠는데? 비가 지금 한 번 확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확 내렸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은 비 맞으면서 피칭할 뻔했어요. 많이는 안 왔으면 좋겠다. 원래 여기에 무슨 웅도라고 뭐 섬도 있고 그 섬이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에 가면은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는 막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좀 구경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비 소식이 전혀 없던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고 심지어 카메라 비 오면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거든요. 또 지금 텐트 밖으로 아예 지금 못 나가고 있어. 아. 비가 좀 그래도 오는데? 아니 이게 우중 캠핑이구만. 비가 계속 옵니다. 계속. 그래도 본의 아니게 섬에서 우중 캠핑하니까 나름 기분이 좋구만. 근데 여기는 진짜 장단점이 확실히 있긴 한데 저는 여기 사슴 보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슴 한 마리도 안 보인다는 게 진짜 정말 놀라울 뿐이고 그리고 여기는 입실 시간 뭐 퇴실 시간 이런 게 딱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전화드려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좀 늦잠도 자고 좀 띵가띵가 하다가 조금 늦게 나갈 예정이거든요. 한 오후쯤에 나갈까 싶긴 해요. 아 지금 텐트 계속 물이 새가지고 아 진짜 계속 여기서 물이 새가지고 여기 계속 물바다거든요. 아 진짜 오줌도 아니고 물을 계속 새. 지금 날이 엄청 갯어요. 그래서 막 햇빛도 막 지금 들어오거든요? 오차. 제가 먹을 거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 나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오랜만에 이거 소 특수부위 가지고 왔거든요? 소 특양이랑 소 대창이랑 이렇게 구워가지고 미리 좀 간단하게 먹을까 봐요. 이거 좀 녹화하겠는데요? 제가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갖고 왔는데 지금 완전 꽁꽁 얼어가지고 이대로 구울 수가 없는데? 진짜 체온으로 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 커. 이거 보여요? 엄청 크죠? 징그러워 약간. 아 나 진짜 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 뜨거 씨. 아 진짜 짜증나.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서 할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지금 음식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사슴똥 흙에 뒹굴긴 했는데 아 그냥 먹을까 봐요. 대충 그냥 털고 먹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뭐가 문제 내가 보기엔 그리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음식을 여기에 많이 담지 말아야겠어요. 무거우면은 중심을 얘가 잘 못 잡더라고요. 좀 경량 그리들이어가지고 이거 찍어 먹을 소스는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거 맛소스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진짜 아 뭔가 막 다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못 먹겠네. 이거 밖에서 뽑아온 풀 아니고 집에서 가지고 온 부추거든요?
원래 곱창이랑 부추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맛있겠다. 이거 약간 진짜 뭔가 닭가슴살처럼 생긴 건데 이건 안 먹어봐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일단 이건지 아니건지 육안으로 보여도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한번 특수 부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약간 뭔가 햄뼈를 구우면 약간 이런 맛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기름이 아주 절여져서 맛이 좋구만. 진짜 좀 정말 드셔보세요. 힘줄 구워 먹는 느낌이야. 힘줄 구워 먹는데 엄청 쫄깃쫄깃한 느낌? 이거 궁금해. 대창. 이거 제가 반으로 갈라가지고 안까지 좀 구웠거든요? 여기 맛이 제일 궁금하단 말이지? 아우 뜨거워. 너무 뜨거워. 와, 확실히 기름기 많은 고기여서 그런지 엄청 고소하네. 와, 씹을 때마다 기름이 팡팡 터져요. 이게 양이 엄청 많아 보였는데 막상 구우니까 양이 별로 없구나. 이게 굽고 나니까 좀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양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하나 대창을 그냥 통으로 구웠거든요? 꼭 소세지 먹는 것 같아요. 안에서 팡팡 터져요. 아, 기름 파티다. 간단하게 닦아가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이 좀 개가지고 도대체 여기엔 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오, 이렇게 곳곳에 아주 초코볼이 잔뜩 있구만. 여기를 소쿠리 섬이 아니고 코코볼 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코볼이 엄청 많아 바닥에. 아, 진짜 이렇게 모래바닥에도 전부 다 플라스틱 쓰레기 엄청 많다.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도 계속 막 잔디도 깎으시고 쓰레기도 계속 치우시는 것 같긴 한데 어르신 두 분이서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진짜 바닷가가 너무 너무 넓으니까. 진짜 쓰레기 엄청 많다. 오! 또 이렇게 바닷가 또 근처 가니까 또 바닷물은 또 엄청 깨끗한데? 오늘은 뭔가 공기도 고요하고 사람도 없고
날씨도 굉장히 흐려가지고 차분해가지고 저도 같이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상하다. 오늘 제가 좀 낯선데요. 되게 차분해지는 바다의 잔잔함처럼 되게 차분해져요. 오랜만에 아 낮잠 좀 챙길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더니 좀 많이 피곤해요. 우와. 아, 낮잠 좀 땡겨야겠어. 사람들이 가고 저녁이 되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제 앞에 사슴이 나타났어요. 진짜 사슴이야. 진짜 신기해. 아, 나 사슴 못 보면 진짜 속상할 뻔 했는데, 사슴이 진짜 있어요. 안녕. 와, 진짜 코앞에 있다. 너무 신기해. 아, 너는 풀 뜯어먹고 사는구나. 아하, 가지마. 가지마, 좀 더 봐줘, 나를. 와, 완전 세렝게티, 세렝게티. 지금 시간이 한 6시 다 돼가거든요? 요즘 해가 진짜 빨리 져가지고 한 6시 한 10분? 그쯤 되면은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슬슬 저녁을 먹으려고요. 원래 이거 지금 갖고 온 메뉴는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더 땡겨가지고 제가 이거 동주 칼국수 갖고 왔거든요? 바닷가에서 먹기 아주 김성김성하게 딱일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먹어야겠어요. 시원하게 동주. 부추를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부추도 잔뜩 넣어야지. 근데 제가 김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같이 먹으려고. 아 근데 막 딱히 그릇이 막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김치도 칼국수에 넣어버릴까봐요. 넣어버려. 에라 모르겠다. 나로 먹기 너무 귀찮아. 김치 칼국수에 김치 너무 조금 갖고 왔다. 오 맛있겠다. 여기 제가 이거 후추 항상 갖고 다니거든. 어? 어? 유통기간 지났네? 7월 13일까지였어? 아, 두 달 넘게 지났는데 괜찮겠죠? 향신료니까? 후추 잔뜩. 맛있어. 근데 문제는 김치 맛 1도 안 나요. 김치에 너무 적게 들어가서 향도 안 나. 김치 아 맛있겠다. 원래 이거 말고 제가 곱창전골을 갖고 왔는데 아까 낮에 곱창을 먹어서 그런지 늙어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내려갈 음식이 필요했어요. 아 맛있겠다. 나 역시 탄수화물 제일 좋아.
저녁 메뉴 너무 잘 고른다. 근데 양이 980g이거든요. 양이 적지가 않은 양이에요. 여기서 한 두세 분 드셔도 정말 충분할 것 같은 양? 나 동식 진짜 좋아하는데. 살이 다네. 먹기 편하려고 미리 다 조개살을 발라버려야겠어요. 발라버려. 빰 빰 빰 빰. 발라버려. 다 발라버려. 국물이 미쳤는데요? 국물을 먹으니까 요거를 슬슬 꺼내 먹어야겠어요. 저도 같이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집에 있는 거 챙겨왔는데 이게 매화수 화이트예요. 이게 약간 와인 같은 걸까? 화이트는 무슨 맛일까요?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아우 정말. 매실주 같다. 맛있네. 아, 괜찮은데요? 맛있어. 여기가 약간 그 벌레가 많아요. 진짜 엄청 작고 작은 날라다니는 벌레? 약간 똥 많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벌레가 여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 동죽 조개를 지금 거의 한 몇 개를 다 발려놨거든요. 한꺼번에 먹으려고. 우와. 한꺼번에 넣어 씹을 게 더 맛있어. 짠. 매화수는 나름 맛이 괜찮구만. 너무 달았으면은 좀 안 어울렸을 것 같았는데 약간 와인 매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려놓은 동죽까지 다 먹었어요. 와 배불러. 아 콧물 나. 아 먹었다 배부르다. 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낮에 땀을 조금 흘려서 그런지 살짝 좀 찝찝해서 여기 샤워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거 샤워 티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딱 한 장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진짜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라서 쓸까봐요. 이거 진짜 아껴 써야 돼가지고.
오늘 딱 요만큼 마실 거예요. 나머지는 내일 막 닦고 그릇도 닦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요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걸로 한 장은 몸 닦고 한 장은 얼굴 닦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으이 찐득해. 시원해. 다음 주에도 산을 한번 갈까 싶긴 한데 그때는 물티슈를 두 개 갖고 가야겠어요. 한 장 남았어. 아주 개운하구만. 그냥 크림만 딱 한 개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잘게요. 이제 날이 좀 건조해가지고 좀 꾸덕한 크림으로 좀 바꿨거든요. 진짜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진짜 일찍 일어나 보려고요. 우리 따뜻해. 이제 침낭에 들어가서 잘 계절이 왔구만. 아, 그럼 저는 오늘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고맙다. 와 진짜 땡볕. 와, 아 지금 완전 텐트가 진짜 너무 찜통이에요. 저쪽 완전 끝쪽에 저기 그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기를 좀 피신할까봐요. 여기는 못 있겠어. 너무 더운데 아침부터. 저기 끝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텐트 가지고 왔거든요. 저기는 진짜 똥밭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는 더 있을 곳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똥이 조금 없는 아스팔트 위쪽으로 왔는데 아 여긴 또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안 되겠다. 빨리 이 섬에서 탈출해야겠어요. 타겠네. 다 타겠어.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그늘로 피신 중이에요. 와 햇빛 너무 뜨겁다. 바닷가 앞인 거 막 그래서 그런가? 9월인데 햇빛이 이렇게 따가울 줄 몰랐네. 여기 앉아서 쉬어야겠어요. 와 진짜 아까 너무 짜증났어요. 진짜 텐트가 막 무겁지 막 갔는데 똥밭이지 햇빛은 너무 따갑지. 아 여기 나갈 때 사장님이 전화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를 전화를 해드려야겠어요. 오! 배 들어오고 있어요. 드디어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소코리. 아, 드디어 나갑니다. 아,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드디어 내렸어요. 드디어 나왔다. 나온 게 더 좋을까요? 아침에 못 먹고 나와가지고 여기 손짜장 앞에 물회집이 있길래 물회라도 한 잔 먹고 갈까 봐요. 물회 주세요. 물회요? 네네. 네. 밑반찬 수준. 장난 아니에요. 물회 하나 시켰는데 밑반찬 완전 많아. 와, 물에 나오는데 양이 엄청 커요. 와, 냄비가 엄청 커요. 역시나 여기 전어도 썰어줄 수 있다 했거든요. 오늘 잡아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배가 땅땅하는구만. 다시 선창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저는 안전하게 또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코리섬 할 말이 많긴 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캠핑에서 봬요. 안녕. 바이바이.